자, 잠깐 쉬고 쌈배한테 필게요, 여러분들. 네, 쌈배한테 피고. 아, 주영아. 자? 주영이 자니? 주영이 자니? 어? 졸았어? 안방 가서 자. 근데 너 담배 한대 피고 올 동안 잠깐만 앉아 있을래? 담배 한대 피고 올게. 화장실 가서 똥도 좀 싸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어. 아이고. 아유, 바닥에서 잠들었어요. 침 흘린 것 같아. 근데 오빠가 자꾸 깨우니까 나. 근데 아침에 진짜 너못 일어날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거는 그거 해야겠다. 잔다고 한 이후에 깨우지 말라고. 한번 호되게 경고를 할게요. 침을 넣나? 왜 이렇게 여기가 땡기냐? 호되게 경고를 할게요. 제니 여자니가 뭐야? 방금 또 이상한 자세로 잤어. 살찐 제니라니. 아예 안 닮았어. 아니 리아주아도 엄청 푹 자나 봐. 지금 저랑 그거 했어요. 같이 자그 뭐야 같이 잤어요. 머리 붙임머리. 근데 살 요즘에 안 빠졌어. 요즘에 더 빠지진 않아서. 근데 앞머리 때문에 더 빠져 보이나 보다. 리아주아 아까부터 코 골고 좀 잤어. 이렇게 재밌게 말해. 하늘색 끝이. 나 코트님 매니저 아니야. 매니저 역할은 못해. 옷 이거 입을 때마다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이 색깔이 이쁜가 보다. 아니 근데 어차피 나 화장도 지우고 잤어야 돼. 뭐야 씻고 잤어야 돼. 그래서 그냥 일어난 거야. 저 쿨톤이야 쿨톤. 이게 무슨 20명의 리아. 아니 너무 웃기네.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정치색이 강한 것 같잖아요. 아 너무 웃기네. 아니 정치 색깔이 굉장히 강한 것 같네. 아니 진짜 이거 못 입겠다. 무슨 싫어져. 나는 아예 그런 거 없어. 응? 이거 브랜드야 브랜드. 1번 남이 뭐야? 아우 너무 건조하다. 23명 선거티가 아니라 브랜드라고. 윤선이 깠어? 아, 아까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한 거? 찐영수트가 뭐야? 둘이 사겨요. 얘를 어떡하냐, 왜? 근데 시간이 벌써 4시다. 나 빨리 진짜 씻고 바로 자야겠다. 내일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찐 리아킴이라. 앞머리 자른 게 여러분들이 괜찮은가 보다.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잘때 불러도 대답해 주지 말라고? 아 근데 지금은 진짜로 뭐야 제가 아예 푹 잠들었으면 대답 안 했을 텐데 순간 화장 안 지우고 씻지도 않고 잔거딱
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한 살 같아. 그건 너무 극단적인데요? 머리? 머리 지금이나? 난 성형이나 시술 이런 거 안 했어. 스무 살 때 10년 전에 코 한 거밖에 없어. 이게 내 방 책진이야. 근데 나는 사실 그런 욕심은 없어요. 막 지금은 일단은 그냥 내 방송 불평 없이 그냥 뭔가 버티는 건 켜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상태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코 한 거 그게 성형수트야? 그러니까 최근에 말하길래 최근에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하진 않았다. 10년 전에 이거 한 끝. 들창코 지금도 들창코지. 코끝이 말랑해지냐고? 근데 그게 뭘로 수술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뭐 그런 거라고 했는데? 눈, 저 눈은 안 했어요. 요즘에 눈이 잘 부어. 왜 이러지? 닉네임 주영 중에 최고. 근데 좀 오빠랑 곧 노래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 오빠 노래 요즘 잘 못 들은 것 같아. 그쵸? 이게 브랜드야 이게. 아니 근데 아까 그거 이재명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못하겠다. 갑상선? 헐 그렇게 말하니까 겁나는데? 요즘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아 근데 뭔가 요즘에 엄청 잔병 치레가 많았어. 아니 브랜드가 아니 진짜 어이없어. 아 그거는 눈이 어색할 정도로? 아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냥 조금 부는 거. 영양제 갤러리? 아니 근데 네이버에만 쳐도 되는 거 아니야? 갤러리가 있어? 영양제 갤러리는 뭐야? 뭐야? 전시회야? 뭐야? 그런 뭐 회사 뭐야? 박물관 같은 건가? 우루사? 우루사 간 영양제인가요? 저 최근에 간 영양제 먹기 시작했어. 대선 누구 뽑았는지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어깨. 어깨 아파. 근데 이거 후드티 실제 색깔이 더 예뻐. 살짝 보랏빛 돌아요. 눈 떨면 칼슘, 마그네슘? 부족한 거? 눈이 떨리기보다는 그냥 붓는 느낌? 아니 오빠 근데 영양제 요즘 너무 안 먹어. 이거 맨날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먹으라고 좀 해주세요. 전 20살 때까지 항상 단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살 이후에는 긴 머리를 고수했죠. 뭐 하세요? 어 아 배야. 왜 싸고 와서 아프다 해? 제발 영양제 좀 드셔주면 안 돼요? 어 알았어. 지금 제가 보고 갈게요. 뭘? 아까도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잖아요. 빨리 영양제 좀 먹어주세요. 네? 알았어 먹을게. 저기 채팅 어? 보세요. 개시블롬께서 영양제 먹어라 개패기 전에 무섭다 빨리 먹자. 기대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어? 아, 영양제 너무 크다, 알이. 다음부터는 태훈이 모르게 사료에 숨겨서 먹이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약 되게 안 넘어가네. 아. 이제 잘 넘어가는 액상 철분 드세요. 입이 툭 튀어나왔어? 응? 아니? 아니지? 다 오빠 건강하라고 하는 거야. 네이버의 마흔인 양반이 아랴 크다고 얼굴 찌푸리는 거 너무 귀여워서 때리고 싶네. 자, 이건 아까 식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유산균 먹어. 보인 김에 먹어 그냥. 저거 뭐야, 그 성분 보고 안 겹치는 거 주고 있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거던데요? 아까워서. 야라이 개새끼야. 영양제가 몇 개고? 방금 몇 개였지? 됐어요? 뭐야? 33개. 아니 기다려봐, 큰 거 온다. 뭐가 큰 게 와? 아 모르나봐 오빠 그거. 뭘? 잘못 치신 거야. 뭐가? 큰 거 온다. 뭐가? 16,000. 이런 비행신. 오빠, 어? 우리 크로마키 해주고 갈까? 어. 이거 그냥 끌면 되게끔 해놓긴 했는데. 어. 왠지 습관처럼 날 부를 것 같아서. 오라버니, 저는 씻고 먼저 자겠습니다. 가봐라. 파이팅 하십시오. 게임합시다. 약발방은 다음에 하고요. 약발방 굳이 해야 됩니까? 알았어요. 정신병원 온다. 약발방 갈게요.
있어 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400. 네. 한국은 처음부터 근본이 없었어요. 왜 자국을 혐오하시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친일이 심했잖아요. 근데 그 친일파 청산 안 됐잖아. 네, 하나도 안 됐죠. 아,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근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국가예요, 한국은. 아. 그래도 그 근본 없이 만들어진 국가의 후손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네. 대한민국에서 깔아놓은 정부에서 깔아놓은 인터넷 망 이용하시죠? 갑자기 무슨 말? 뭔 개소리세요? 개소리가 아니죠. 왜 개소리? 술 드셨어요? 술 드신 거 아닙니다. 맨정신이고요. 술 먹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싫다고 하고 자국민 이렇게 혐오하고 대한민국 네. 자체 이제 국가에 대한 혐오가 이렇게 만연한데 네네. 왜 대한민국이 살아가냐는 이 말이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아니, 애초에 뭐 혐오를 하든 뭐라든 제 마음이에요. 네. 나라를 선택할 수가 있나요? 네, 지용님 제 마음이에요. 나중에 제 마음. 근데 뭐 좀 이민을 간다든지 뭔가 대한민국 이민이 그렇게 아니, 쉬워요? 아니 이민 못 가니까 이민이... 여기서 살면서 혐오하는 거 아니에요. 이민이 쉽나요? 아. 지용님은?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민 간 능력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이민 간 능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아 없으니까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했는데? 화내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니 아까 화를 내세요, 본인. 아니 개소리하니까 그렇지. 옆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짜증나는 거 같네요. 화를 많이 내시네. 왜? 네? 아니요, 저 지옥에서 온 님. 아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니, 제가 뭐 분탕 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분탕질 하시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아니 뭐 아니 살기 힘들어갖고 뭐 신세한탄 할 수도 있고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미안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면 저랑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 싸우고 싶지 않아요.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들어와갖고 다짜고짜 뭐 얘기도 안 듣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예. 벌집을 건든 것 같네. 아침부터 개소리야. 아침 아니고요. 아무것 같은 이유님은 싸우는 거 즐겨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퇴합니다. 아, 안 싸울게요, 형제님. 아, 뭐 싸우지 마세요. 요즘에 세상 살기 너무 힘든데 날씨도 추운데 싸워봤자 뭐합니까? 어떤 부분이 맞아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니까 아니, 정책적으로 뭔가 좀 불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죠. 세금은 어차피 내가 개편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네, 거. 젊은 층들이 이제 내고 있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찌됐건 네, 젊은 세대들이 이제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계속 지금 내고 있는 아 저는 국민연금 괜찮아요. 전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연금 낼게요. 내는데 얼마 내세요 국민연금? 저요? 네. 전 나라에 세금 한 8억 정도 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성실 납세자라는 그러니까 얼마 내세요 국민연금 궁금해. 국민연금 내는 게 달에 60 얼마 정도 내고 있죠? 국민연금 상한이 49만 얼마인데 60을 낸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무슨 소리야?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저 국민 의료보험만 해도 지금 300 가까이 내고 있어요 매달마다. 예. 네. 국민 연금은 어쨌든 틀리셨는데 뭐 그래 그거는 의료보험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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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도 최대치 냈는데. 저도 최대치 내니까 알겠죠?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이상해? 뭐 누가 또 들어왔어? 잠깐만요. 내는데 저는 그건 아깝진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약간 좀 건강보험은 좀 열받기는 해요. 솔직히. 아. 국민 약간 나이롱 환자들도 많고. 아 저는 이제 그 저 세무사를 통해서 내다 보니까 정확한 액수에 대한 저기가 좀 없었는데. 아 뭐 회사를 크게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는 게 있잖아요. 회사를 크게 하시나요? 종소세. 종합세, 네, 종소세. 종소세 지금. 두 번 나눠내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는 한 2억 가까이 냈습니다. 아 저보다 많이 버시네. 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네, 저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그 좀 불합리함은 느끼죠. 방 네. 잠글게요. 아 병신도 진짜 많네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지금 세금 쎄빠지게 내고 있는 젊은 층들은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근데 국민연금 문제예요 국민연금은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보다 건강보험이 훨씬 커요 지금 왜냐면 님이 내는 금액도 내가 내는 금액도 건강보험이 훨씬 크잖아 그럼 국민연금보다 그죠 그죠 건보료가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사실이죠 개인 그 그러니까 건보료가 솔직히 너무 크잖아 더 오르잖아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요 그렇죠
7.1%가 뗀다며요. 네네. 그게 문제야 지금. 우리는 어차피 건강 뭐지 국민연금은 사실상 상한선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49만 얼마잖아요. 뭐 네. 올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해봤자 사실 50만 원밖에 안 돼. 그 정도 낼 수 있어. 계속 낼 수 있는데 나는 건강보험을 내가 이렇게까지 내면서 무슨 혜택을 아무것도 안 받고 있고. 무슨 일 하세요? 전 개인 사업해요. 어떤 사업하세요? 난 얘기 안 할게요. 아까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계속 똑같이 도돌이표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그죠, 같아서. 그죠. 맞죠. 맞죠. 아마 제 지지님이랑 들으셨어요. 아까. 그래도 방장님은 보기 드물게 정상인이네요. 왜요? 뭐가 정상인이에요? 여기 토크원에는 좀 자폐아 같은 새끼들이 존나 많거든요. 에이, 뭘 또 급을 나눠요, 노엘님. 근데 이상한 사람이 맞는 건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네. 사람들 보면은 좀 약간 잘, 그 토크온을 하면서 사람들, 다양한 사람 보다 보면은 사람을 가리는 게 쉬워져요. 네.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좀 이게 좀 애들이 소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노엘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쪽 같은 부류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노을님이 그냥 저는 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 왜 옆에서 발광하세요? 그게 아니라 다짜고짜 반장님이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토크온을 이용하고 아... 있으면서 나는 다른 남들과 다르다. 아, 저는 반장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옆에 껴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마세요. 싸우지 네. 마세요. 이방 그런 방 아닙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반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왜 옆에서 발광하세요? 우리는 노을님 소리 끄면 되는 거예요? 아니 싸우지 마세요. 노을님은 방장님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노을님 소리 끄면 그만이잖아요. 남이 아유. 자기한테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방어기지만 펼치시는데 싸우지 마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지옥에 그러니까 억울하고 끌지 마시고. 그러니까 존나 예민하시네. 에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 뭐야. 근데 이거는 무작정적으로 말릴 게 아니라 방에 있는 인원 자체가 예 좀 뭔가 그 좀 이미 부정을 품고 있고 약간 그러면은 제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아, 네. 제가 이거 어그로를 끌려고 사실은 한 건데 네. 저는 이제 그냥 뭐야 부자는 쳤다가 네. 그 아 애들이 전부 나쁜가 이런 주제로 하니까 저러네. 그래서 그냥 나 나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언더도그마라 그러죠. 언더도그마. 언더도그마죠. 부자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별 의도는 없었어요. 그래도 죄송해요. 올해를 깨쳤다면 죄송하고 어쨌든 저는 그냥 사실 약간 억울했는데 어제 들어올 때 다 말씀드렸어요. 싸운 방 아닙니다. 여기 그냥 얘기하는 방이에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혀가 너무 길어요. 방장님 조용히 계세요. 적당히. 그러니까 길어요. 말이. 그러니까 나쁜 부자는 있겠지만 본인은 너무 순수한 척 본인은 뭔가 다른 척하면서 방장님도 여기서 되게 점잖은 내뺑꼴 저기 하고 있지만 예 결론적으로 방장님도 이 어떤 이 토크온에서 이런 방 팠다라는 건 어그로 끌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어그로는 끌었는데 남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아요. 남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물어뜯고 이런 거 별로 원하진 않아요. 어그로를 끈 건 맞아 인정. 아, 착한 아이 중국은 걸린 사람처럼 예 착한 아이 아니고요. 저기 예. 그 근데 근데 무슨 일을 아 왜 자꾸 욕하냐 누가 쪽지로 계속 욕해요 아 쓰신 거 뭐. 방장님 네. 머리 얼마 버세요? 아 저는 좀 많이 버는데 얘기 하고 싶지 않네요 여기서는 한 400 버세요 월에? 그것보다 많이 벌어요. 아 그 월에 400 벌면은 저런 얘기를 안 하죠. 네. 400도 그래도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제 친구 월 아 미안하다 저 핸드폰 저기 그 문자 올 때 그 알림 소리가 저거라서 아 제 친구 월에 400 번다는데. 아, 그냥 잘 버시는 거죠. 성실하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400도 네. 잘 버시는 거예요. 예. 성실하신데요. 그때 친구 비빔밥 비빈다고 하더라고요. 요 직업도 많이 벌긴 해요. 아, 근데 네. 요 직업이 되게 돈 잘 버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막 월 1,000, 2,000씩 기본 땡기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처음에 세팅하고 1년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지진님 뭐 나가다 말면 관심 없는데 뭐하러 저렇게 인사를. 네. 근데 마세라티님 방금까지 저 아까까진 괜찮은데 방금 지진님한테 한 행동은 조금 예. 네 뭐였는데? 아니 노을님 같은 경우야 뭔가 명분이 있었잖아요. 아 이게 방대는 조금 자체가 갑자기.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ZZ님 인사하고 나가는 건데 인사하는 것 같다가 저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 아니 왜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적을 그쵸, 하는 그쵸. 거죠. 예. 그쵸. 이런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방장님. 방장님 내가 아까 저기 삐딱선 탔을 때 방장님 나한테 뭐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 네네. 또 근데 누가 아까 뭐 300만 원 낸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아 저요. 300 얼마를 벌고 300을 내요? 대박 많이 벌어요. 작년에 거. 많이 벌었어요. 아니 뭘 300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아니 건보료 300이면요. 건보료 300? 건보료 300이면 요양보험에 건강보험에 어머.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은 별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나라 이제 전쟁 후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신 이제 그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세대분들한테 이제 국민연금 충분히 저는 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를 열심히 지켜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나라를 번영하게 만드시고, 갑자기. 한강의 기적, 그죠, 그죠. 아, 또 아니에요? 개그맨인 척 하려고 또. 국민연금이랑 국민연금의 본 취지랑은 뭔가 되게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와닿지 그래요?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님이 약간 저는 그렇게 거짓말 치고 생각을 있다고 해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시는 거는 좋긴 한데 뭔가 그저 당장님 몇 살이세요, 근데? 전 29이에요. 국민연금 내는 사람으로서의 저런 얘기 한 사람은 처음 보네. 국민연금 내는 젊은 사람들은 네. 다들 볼멘소리 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놓고 그건 아니, 아무 의미 자꾸 없다. 이렇게 뭘 자꾸 하시니까. 계속 말 라디오 오디오 계속 겹쳐가지고. 개념력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예. 개념력 코스프레가 개념이 아니고, 아니라 근데 전혀 좀 사차원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어른들한테 어른 공경하고 이런 건 기본이죠. 방장님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그럼? 저녁 뭐 먹었지? 김치찌개 먹었어요. 세무사 그쪽에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이제 그런 쪽에 대해 조금 아니요. 아니까 얕은 지식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그런 건 예, 아니고요. 내는 예. 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라고. 아니고 그 세무사 준비 유튜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보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아닙니다. 네네. 예. 아, 너무. 국민연금을 내는 젊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뭐 불만이 없다. 누가 불만이 없습니까? 국민연금 내고 있는 2, 30대들은 지금 다 죽어간 소리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좀 현실에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나라를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노을님, 좋은 얘기해보세요. 얘기예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얘기는 굉장히 좋은 네. 얘기인데, 국민연금 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국민연금을 뜯기는 그 세금이 아, 얼만데, 저는 세금을 그래도 내는 것에 어쨌든. 비해서 나중에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님이 그렇게 답답함과 말씀하셔도 불안함이 저 있기 생각은 때문에. 안, 제 생각은 안 바뀌어요. 아니, 님 생각을 바꾸려고 한 잠시만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님을 네.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님이. 황장님, 지금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저 토론하는 방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이에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옆에서 똥 흘리면서 노을 씨가 계속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 노을님은 끄면 편해요. 그냥 그 아니, 방장님을 기르고 있는 아, 그 개예요, 소리도 개. 하십니다, 저거. 방장님의 손에 저 노을님의 그 지옥의 성님, 네네. 혹시 님요 그 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닌가? 방장이고요. 맞는 거 노을님이 맞는 거 방장님의 같은데? 쌔바트예요. 중요합니까, 방장님? 마세라티님. 아니, 지옥의 노을님은 성님이랑 방장의 쌔바트예요, 쌔바트. 예, 그러니까 노을은 소리 끄는 게 맞아요. 강퇴하는 거 봐. 아, 여러 명이 지옥에서 죽는 옴님. 거고 한명 가골이 놀라고. 지옥에서 옴님. 소리 꺼면 그만이야, 방장도. 예, 미친년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진짜 나는 이런 애들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좀그 뭐라 해야 되지? 리플리 증후군 걸린 것 마냥 하는 행동이 봐봐요. 와, 씨발, 지금 국민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내는데 자기가 지금 고소득자인데, 예, 한강의 기적 얘기를 하고 있고 걔 잡소리 쳐하고 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지. 아, 인증할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이분한테 깨끗하게 진짜 사과할 수 있어요. 저 근데 인정할 수 있어요. 예, 저는 두번 냈는데. 주둥아리만 쳐 열면 사업가니 고소득이니 키키키에. 그러니까요. 야라이 예, 케이 새끼야. 나가면 그만이야. 다시 들어가 보라고? 만 잘생겨졌어, 형. 검벌이 올렸음 이제 내려라. 검보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 막았을 것 같은데? 맞네, 부자는 나쁜가. 에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애들은 막 눈 성형하고 막 그런 애들 많았어요. 쌍꺼풀 수술 일찍 하는 애들. 전 뒤트임 한 게 되게 이쁘던데 여자들. 좋아해요. 근데 뒤트임은 부자형이 제일 심해요. 이거 제 콘데 어때요? 뒤트임을 했을 때 약간 그런데? 눈을 이제 눈동자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인상이 달라 보이는 거 좀 있더라고요. 부자연스러운 건 있긴 한데 그래도 뒤트임한 눈이 되게 이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눈이 좀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뒤트임. 그리고 선한 눈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약간. 맞아, 이게 살짝 처지게 되는데, 엄청 처진 것 같지는 않고 눈이 커 보이고. 땡그레 보이고, 땡그레 보이는. 뭔지 알죠? 포식자보다는 피식자의 눈에 가까운 약간 그런 눈망울을 지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이요. 그 여기서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네네. 그 성형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저 해봤습니다. 저 상담 받아봤어요. 저 교정 해봤어요. 이빨 여성분 교정. 안 하셨어요? 이빨 교정. 아니 지금 왜 우시는 거지? 이빨 교정이 왜 성형이에요? 이빨 교정도 성형일 수가 있죠. 교정이죠. 근데 그 교정이잖아요. 정확히 말해 성형은 아닌데 근데 저거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바뀐 사람이 교정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전 좀 바뀌긴 했는데. 아니 이거 아이폰 이거 뭔가요? 이거 존나 웃기네. 인테리어 현재 한번. 와. 개몽 님. 네. 님은 그러면 성형 미용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 저는 그 앞니빨이 튀어나와서 네, 네. 이제 학교에서 많이 맞았어요. 아. 그래서 트라우마 돼 갖고 앞니빨로 반격하시지 그랬어. 아니 복싱을 배워서 이제 제가 반격을 하려고 복싱을 배우는데 네, 네. 마우스 큐를 마우스 피스를 맞추려면은 관장님이 이빨 쳐놓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관장님은 관장약 드셨나? 죽어가지고 계속 하시네. 더 해보세요. 아니야, 쭈글섭님. 예. 아 왜 시비를 또 이렇게? 시비가 아니라 뭘 맞아가지고 앞니빨이 튀어나오고 말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맞아서 앞니빨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시니컬한 게 아니라 그게 좀 너무 유치해요. 님이 하는 그게 성형했다 하면서 그런 개소리 하는 게. 그 제가 최근에 제가 또 네. 살짝 주걱턱까지는 아닌데 느낌이 살짝 있어서 아닌데? 아닌가요? 응. 관장님 옆에... 얼굴 깠어요? 네. 어? 진짜요? 얼굴 형이 전형적인 진짜 남성적인 얼굴 형이에요. 혹시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응. 저 못 봤거든요. 아 본인 네. 얼굴 까는 거예요? 어떻게 까요? 깔려면 까고 말려면 마는 건데 어? 저 잠시만요. 네. 제가 최근에 턱을 좀 넣고 싶어서 뭐 이 영상을 봤거든요. 아니 그 영상은 안 보고 싶고 본인 얼굴 보고 싶은데. 방장님 턱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그 지용님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요. 왜요? 공감해 주시길 바라면서 유튜브 영상 올리셨는데 그 유튜브를 누가 보겠냐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본인 얼굴 아이 씨발 놈의 인간태하네. 네요. 죽어라 노을님은 계속 옆에 두시네. 예. 또 들어왔네 저거. 아. 아니 왜 왔어? 아니 아까 님이 방장님. 님 나가셨... 착한 척 그만하시면 아니, 안 돼요. 님, 너무 저... 예뻐요. 잠깐만. 나 얘기 좀 할게요. 노을님 잠깐... 옆에다가 붙여놓고 진짜 저... 호위무사도 아니고 야 이런 보위무사를 봤나. 저 죄송한데 지용님 자기한테 반대표 던진 사람들 싹다 내려버리거나 방태시키고. 네 얘기 좀 들어봐요. 노을님 내리고 얘기해. 그러면은 본인 세파트 내리고 예 본인 아니, 그 저... 경비견 내려주세요. 아 저 코트님 팬이에요. 원래 좀 넣어주시면 저기요 좋잖아. 코트님 팬이에요. 저기 제가 아니, 그만합시다. 아니 코트님인 걸 떠나갖고 코트님 아니에요? 너무 맞는 거 같은데. 아니, 맞는데 아. 방에서 너무 그 좀 그게 아니야 보여요. 아니야 그렇게 싸우지 허영이 마세요. 뭐, 허영, 당신의 허영이. 아 제가요? 예. 무슨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님의 자유죠. 자유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또 무슨 허영이야 대체. 아, 전 노을님 꺼내갖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님아. 아니 제가 코트님 방송을 되게 잘한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거는 중요치 않고 근데 이렇게 어그로를 끄시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방장님이 했던 행동이 너무 치졸하다는 거예요. 왜 치졸해요? 뭐가 치졸한데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미치겠네. 아니 말 잘 아, 너무 아니, 방장님이 너무 이게 저 자 잠깐만 유용히 해주시고요. 아니 방장님인데 너스레를 너무 떠신다. 예. 과한 액션 하시면서 과한 액션 하시면서 과호흡에다가 아니 저기요 마이크에다 저기요. 일부러 대놓고 막 크게 숨쉬면서 웃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예. 오바 떨지 마시고 방장님. 예. 예. 너스를 적당히 떠시고. 네, 커튼님 저 방송 잘하시는 거 알고 말빨 좋으신 것도 아는데. 아니요, 저는 방송 잘한다고 굳이... 해서 이 방에서 제가 토콘 사람들 패러온 게 아니에요. 저님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 방송 무한을 돌려놓고 그때부터 지금, 전 봤어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할 얘기가 아니에요, 님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감사, 봤으니까. 감사한데 저도 싸우러 온 거 아니고요. 근데 다만 뭐가 문제였냐면 노을님을 옆에다가 호위무사 마냥 붙여놓고. 아니야, 노을님 맞는 말 하는 어떤 사람이야. 노을님, 아, 님이 봤을 때 노을님은 저 강퇴하기 싫어요, 코트님. 아, 노을님은 그럼 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넣는 거. 정상적으로 얘기를 아까 저랑 하고 아, 있던 분이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노을님이 남한테 시비 걸고 남한테 막 아니에요, 직거리하거나 소리 지르고 그런 적 그러지 않았어요, 저분. 에이, 내가 아까 그걸 당했는데. 아니, 님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맞는 말 하는 사람. 아, 저 일단 진정하시고요, 노을님. 아니, 아니 난 저기요, 노을 소리 꺼놨어요. 저희 그 코트님 팬 같은 분들은 편들지 마세요, 괜히 그냥. 네. 아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아니, 대화를 하려고. 연기 톤이 지린다. 최근에 무슨 뭐 드라마 보셨어요? 연기를 되게 하시네 여기서. 아 님들아 이거 하지 마시고요. 아 노을님은 되게 맞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 코트님 따라오신 분들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코트님 평소 다 이러세요? 아 저 원래 아... 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코트님 저 되게 되게 코트님. 존중했고 되게 예전에 방송 많이 봤던 분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님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더 팩트예요. 제가 진짜 느낌 저 굴 안 치고 네. 저 진짜 찐이고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너스레 졸라 떠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너스레를 떨어요. 제가 이거 해서 무슨 이득을 그러니까, 봐요. 아니, 방장님은 너무 착했어 근데. 무슨 이득을 봐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노을님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분쟁이 있을 때는 좀 더 노을님을 말리는 것보다는 계속 뭔가 싸움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오는 뭔지 알죠? A랑 B랑 싸워요. 근데 C가 와가지고 야 왜 그래? 이렇게 말리면 아 나봐 하면서 더 달라들잖아요. 남자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같은 저 노을 같은 사람은 지금 님이 말리니까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세등등하지 않았어 저분. 노을님이 그렇게 지금 방장님 편 들어가지고 쌔바트 마냥 옆에서 무슨 개 마냥 으르렁거린다고 해서 방장님한테 아무것도 얻어가실 게 없어요. 아니야 노을님. 그냥 방송용 컨텐츠 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예. 아니야 방송 컨텐츠 하시는 것 하시네. 같아요. 예. 아 근데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와서 이렇게 방장님 뭐라 하는 거야? 제가 이 방에 와서 지금 아니 너무 내가, 누구 아니, 공격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 방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예. 저 사실 코트님 중재자인 척 하면서 거들고 결국은 노을님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짓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노을님이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노을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아니 방장님 코트 주새끼 지금 병 걸려서 정신병 아니 그러니까 이런다. 방송 컨텐츠를 아, 방송을 그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 알겠어요 아, 그럼 지금 저 뭐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 그냥 노을님에 대해서 진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아 지용님이 노을님을 끄면 되잖아요. 코트님 저는 재밌는 방송 껐어요.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는 노을을 꺼놨습니다. 이러지 말아주세요. 아니, 코트님 진짜 진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아이, 해볼게요. 됐어요, 예, 부자는 왜 나쁜가? 아니 그거 아니 코토론 다 끝났어요. 이런 저 그 분탕질 하려고 이런 방 만든 거 아니 그냥 얘기하려고 만든 방이에요. 그러니까 코트님은 분탕질 하려고 들어온 거니까. 존나 혼돈이다. 미치겠네. 착한 척 플러스 여왕벌 진짜 잘하신다. 예. 코트님 방에 들어오면 내가 이 방에서 개사이코가 되는데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이 방에서 예? 존나 조리 돌린다 했겠어요 여러분들. 지용님도 좀 예. 너무 지나쳐요. 아니 예, 저는 계속 하세요 님들로. 예, 님들도 계속 하세요. 아니 뭐지 치마 폭에 둘러싸여갖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치마 폭이 왜 나와요 그럼 객관적으로 예 소리 끌게요 니빅스님도. 예. 소리 끄면 그만입니다. 아니 그게 바로 폭력이에요. 자 이성균님 소리 끄면 넌 빠져 이 개새끼야! 아 욕은 하지 마시고 욕은 하지 마세요. 예예 예.
근데요, 방장님.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도.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버시잖아요. 아.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방장님. 야, 우선 들어볼게요. 대화의 맥락을 모르시나요? 들어볼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아, 또, 아, 능범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소리 박수. 끄면 그만이야.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분탕 치려고 얘기하는 믹스믹스랑 이성규는 소리 꺼놓고 노을은 소리 킬게요, 그냥. 네. 네. 아니, 갑자기 난 또 왜 켜요? 노을님은 근데 그 네. 아까부터 대화를 네. 좀 정상적으로 하셨고 정상적인 뭐 아까 님 기준이잖아. 많잖아. 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님 기준이잖아. 뭘 봐서 정상적이라 그래요? 저런 사람 와... 아까 와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불만 있으면은 자 처음에 봐봐요 방장님.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다 우리나라 욕을 엄청 하길래 아니 그렇게 불만이면은 예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왜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아, 그렇게. 뭔 개소리야. 아, 좀. 아, 말을 못하게 자기 느낌. 코트님, 제가 진짜 코트님. 이게 그 가스라이팅인가 그거냐, 싶어요. 얘들아? 어, 네 명이서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네. 노을한테, 아니 노을한테 반기 든 사람은 강퇴시키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 야, 완전 지배했네. 한다고 생각은 해서 어쨌든 옛날부터. 네. 네. 아 근데 성희롱 유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별개로 어쨌든 방송은 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되게. 아니, 방송... 아니 지금 사람 대놓고 이 사람이 방송을 잘하고 이 사람 방송 전 방송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맨 처음. 아 예전에 근데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아 진짜 저도... 미치겠네. 어, 왜 저래? 어, 왜 뭘 왜 저래야? 와. 근데 어쨌든 그 성희롱 아, 이런 성격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들? 아 지금 방송을 2600분이 보시는데 2600분이 미쳐버리겠다 그러지 방장님. 방장님 성격 아니 이게 뭐 토크온에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도 이제 프로 가려는 과정으로 저도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네네. 일단은 전후 사정 다 제껴놓고 일단은 이게 뭐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죠? 네. 아 그럼요. 네, 싸울 일은 네. 아닙니다. 싸울 네 일은 그럼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이 방에 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 네. 지겹다, 지겨워. 아, 저거 왜 제가? 아이 끊지 마, 이 개새끼야! 아니 지금 들어왔고 저 사람만 말하잖아 지금. 아, 씨발 대화가 안 돼. 들어나 봐요 한번. 네네. 아, 저 사람 지금 씨발 들어왔고 몇 분째 얘기한 거 지금 지겨워 죽겠어. 아, 마지막으로 들어보자. 마지막. 아니 봤잖아 지금 노을님이 저질. 아, 말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 얘기 좀 하게. 아, 씨. 아유 멋있. 아니 멋있긴 해 솔직히. 아니 잘 키운 개네 진짜 잘 키운 개. 잘 키운 개 씨발 저... 사냥꾼이네. 아 사냥개네 사냥개. 어 방장은 가만히 있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정작 지 개새끼는 안 말려. 정작 지 개새끼는 입에 거품 물고 남들 물어 뜯으려고 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좋게 풀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스탠스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 혼자 한숨 쉬고 씨발년이네 이거. 어. 야. 지가 직접 나설 생각 절대 안 하고 야 진짜 아 질려버린다 저런 성격 보고 또 들어가라고? 방 지금 막아놨는데? 방 막아놓고 아까 그 두 명 있잖아. 아까 그 두 명은 방송 보고 분탕질 하려고 했던 콧박이었어. 어? 분탕질 하려고 하는 콧박이었어. 나 발작하는 거 보고 싶어갖고 결국 둘이 남았잖아. 에라이 씨발려나 사람 새끼냐. 에라이 씨발려나. 근데 솔직히 어그로력은 좋았다. 어그로는 진짜 잘 끈다.
저런 성격이 사람 미치게 만들어서 더 뭔가 끌어내는 스타일이라 존나 고단순해. 나도 어느새 저 방에 계속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 순간. 비만 벌금 방 없어짐. 아 재미없어 비만 벌금 방은. 어차피 나 저격하는 방이잖아. 아 웃기긴 했어. 나도 웃겼으면 좋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발하는 거야. 뭐 다른 세상 사람들이네. 근데 우리나라는 R&D 안 쳐줘요 제대로. 다 기술 수입하려고 그러지. 네. 진짜 현실을 보면은 진짜로 와 일본한테 잽도 안 돼요 우리나라. 현실을 딱 바라보면 진짜 일본 그 기술력이 엄청 나다는데. 네 엄청나요. 네. 일본은 거기다 장인 정신까지 있잖아요. 네. 맞아. 그 골프채도 거의 다 일본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그런 장인 정신 같은 게 굉장히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옥에서 온님은 네. 뭐예요 MBTI가? 아, 저는 ISTP입니다. 네. ISTP요? 네네. 아 근데 이거 막 사람들이 쪽지 이렇게 자꾸 보내는 그거 게 그거 이제 개청자인데 그 시청자 중에서 이렇게 자꾸 그 분탕 치고 싶어하는. 예. 저는 ENFP입니다. 배그 큐 돌릴 때 막 쫓아가지고 막 그래 저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방송하고 계세요? 예. 예, 예. 어, 그렇게 뭐 대단한 방송은 아니고요. 예. 지옥의 섬님은 그러면은 몇 살이시고 어떤 일 하세요? 아 27이고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어 그래요? 네네. 어디 뭐 아프리카? 네네. 아 트위터 쪽은 안 하시고? 트위터 아니 트위치죠. 예. 트위치. 아 트위터. 트위치. 그러면 인터넷 방송 하시면은 그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방에서도 약간 수익 얘기하다 그러왔는데 뭐 이제 매년 연마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으로 상당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막 1억 5천에서 2억 사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2억을 낸다고요? 예, 혹시 그 세금을 콘텐츠가 어떤 거세요? 뭐 이제 관심 그만 가지시고요. 아, 혹시 그 본인한테만 부담스럽습니다. 예. 본인만 혹시 갈구고 나한테만 기준이 엄격하고 그런가요? 재미없어요. 아, 저는 ENFP예요. 알량한 대가리 짜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화났네. 아, 안 났고요. 화났어요. 손님 그 부들 거는 거 다 들려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네. 지금 손에 쥐고 있던 귤 다 터친 거 알아요. 지금 이 얼굴 표정. 아 미안합니다. 제가 화를 냈나 봐요. 미안합니다. 내가 네거티브를 하지 마세요. 손님 팬이에요. 좋아요. 그 콘텐츠 뭔지 알려주면 안 돼요? 지금 혹시 배그 콘텐츠인가요? 아니 그 노래 수현님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 씨발 내가 이래서 방송한다 얘기 안 하는 거야 병신 새끼들. 그럼 수현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 그럼 지가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럼... 여러 명에서 편 먹고 저지라라는 거 봐. 지들이랑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다구리 놓고 병신 하남자 새끼들. 아저씨 나 여자애들이 더 나아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토크하는 남자 새끼들도 거진다 이래요. 나이수? 난 이렇게 남들이 나를 공격할 때 다 소리 꺼놓고 여러분들한테 하소연하면 저 새끼들이 병신된 것 같거든. 예, 방송을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갈방이 많이 없어요. 부자방 다시 검색해보라고? 방 많아놨잖아. 아, 나 진짜 들어가기 싫다. 경상도 대장들 모임. 아. 빠구리가 말래. 하마까. 이 똥구멍 다 떨어졌겠네. 이거 봐. 방 제목에 경상도 들어있으면 일단 존나 천박한 애들이 되게 많이 모였다니까. 이렇게. 아. 이래서 경상도 막 안 들어올랐다고 했던 거야. 네, 안녕하세요. 더러워, 진짜, 애 새끼들.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빠구리 얘기하는 거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제대로 된 정신 박힌 새끼야. 저런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병신 새끼야. 씨발 새끼. 아, 근데 왜 화가 많노, 전반적으로? 그니까. 빈시가 저거, 빈시. 저런.
화난 게 아니라 한탄하는 거야, 한탄. 들어오자마자 왜 치아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사투리 많이 쓰고, 누가 더 말 걸쭉하게, 누가 더 천박하게, 누가 더 저열한지 대회하니? 경상도를 니들이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방구석에서 그냥 야 막말로 얘기해서 경상도에서 조금 치고 잘나간 애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겠지, 개병신들아. 정말 뭐지? 아, 수준 봐라, 병신 벌레 새끼들. 왜 돌아왔냐? 토크온 경상도방 특이야 이게. 저만 토크온 경상도방 특. 정말 썩네나. 피발로만. 방제가 제재, 방장 봐봐 아무 제재도 안 하잖아. 좀해라. 똑같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시간에. 이형이이미천이야아 궁금한 게 니네 저기 대구 쪽이 더 많아 아니면 부산 쪽이 더 많아? 혼자 아, 부산이. 저거 봐. 시발 맛이 먹자꾸 나온다. 시발 개. 아 이게 뭐 자랑스러운 거야? 경상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걸쭉하게 욕 뱉으면서 누가 더 천박한지 대회하는 거? 헤드립도 치고 뭐냐 이게? 저거라 왔다가. 아 추접스러워. 저거 나와. 아 채팅창에 같은 경상도인으로서 창피하대. 이거 봐. 진짜 토크온 경상도방은 왜 이래요? 시발놈 알바노. 경상도 욕 그만해라. 야 지웅 그만해라 막 계세요. 전마 저거 전마도 아이가 이응이 형 끄고 또 누구 이응이 형 끌게요 그냥. 아, 이응이 형 끄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이응이 끈 게 맞아요. 아 이응이 형 강퇴 좀 해주. 이응이 형 강퇴 좀 하죠. 저 새끼가 그럼 이 방에서 가장 물을 잃는 새끼였네. 근데 원래 예정이 있는데 아마 방자가 일 좀 해봐라 좀. 야, 돌식이 저 새끼도 마이크 끄자. 아니 돌식이님은 아 씨발 저빡 낙천 지옥신으로 니그 할배 끄지. 아 방장이랑 돌식이랑 이응이 형. 야 방장아 일단 도중이 자르고. 야 회원님 회원님 너 너무 설친다. 아, 아니 방장 근데 정상 해봐 좀 좀 아 아니 지옥 좀 보내라. 존나 시끄럽다. 뭘 시끄러워. 내가 제일 조용하게 얘기하고 있구만. 원래 병신 소리 지르는 거는 이 방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잖아. 안녕하세요. 욕하지 말고 아 소리 좀 지르 말아라. 소원도 경상도인가요? 잔잔하게 얘기 좀 하라. 서울이 경상도겠어요? 경상도 최하위층이 모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다가야 나름대로 경상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좀 수준 있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들 스스로 막 자처하네. 내가 제일 바닥이요 하면서 자처하는 거야 뭐야? 잠깐만 뭐 누가 더 천박한지 대회하는 거야? 존나 내리 들어오자마자 어? 지옥아 지옥이 존나 불쌍해 심지어 내가 봤을 때 이 시간에 들어와서 존나 막 존나 잔잔하게 얘기하는 척 하고 있어. 막 지옥에서 안마방 갖다 걸려? 소리 끄면 그만이야. 그 사람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아 지옥에서요? 네. 예, 저 방송하는데 왜요? 아까 부들부들하고 나갔잖아요. 뭘 부들부들해요? 방송 주제가 뭐예요? 아 예, 부들부들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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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 뭐 뭐요? 아 근데 아니 미식가님. 아니 근데 아니 미식가님. 네. 노브레키님이 어디... 지금 아 말하잖아, 탁을. 그래요 좀. 나 왜 나 왜 있는 것 같지? 다시 올라왔네? 그 방장님. 네. 이거 굳이 사람 계속 늘려야 돼요? 그래? 사람 계속 늘려야 돼요? 정신 없어지는 점. 아 이게 그것보다도 이제 그냥 방에 문제 있는 사람만 내보내면 되는 거죠. 네. 문제 잘 가요. 딱 7명씩만 할게요. 잘 가요. 할 거예요. 아니,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방에. 잘 가요. 이제 문제 있는 사람 누구한테 잘 가라는 거? 할 거예요. 아니 욕설 없는 방이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욕하면 강퇴합니까? 네 맞아요. 알겠습니까요? 뭐 맹목적으로 맹목적인 비난만 하지 않으면은 뭐 상관없긴 한데. 네네네. 사람 기분 나쁘게 말 일부러 욕하는 거면은 뭐. 아 그렇죠. 시비충도 네. 저는 좀 욕설하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것도 아, 맞지. 그건 님이 방장님 판단한다고요? 네. 방장님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아, 네. 갑자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나 진짜 이 방 만들고. 누가 자꾸 방장님 다리 하나만 이런 게 너무 많아. 마이크가 되게 약간 물 먹인 듯이 안 들려요. 예. 한지 물 먹은 한지를 갖다가 마이크에다 둘러싼 것 같네요.
아, 방장님. 방장님 네. 요새 당근 마켓 가면은 햄버거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죄송해. 안 삼촌 이런 거 써가지고. 예, 네, 그 방장님 그 X비디오에서. 아, 노브레킹 소리 너무 큰데 줄여주면 안 될까요? 아, 니가 줄여요, 그러면. 나한테 줄이려고 그래. 내 니라고요? 왜요? 아, 네. 아니, 개인이 좀 줄여달라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너무 광고 기대를 개인... 펼치시면 어떡해요? 아, 그니까 개인이 좀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니까, 개인이 설정할 수 있잖아요, 개개인마다. 그니까요. 아, 그게 더 낫다고 네. 보는 게 좋죠. 지호님 지금 저한테 공격하시는 건가요? 아, 뭐, 공격하지 뭐. 아예 초반에 어려우니까 뭐 하다 보면 줄여달라 그랬다가 지금 더 봐주길라 그러네. 아 그쵸 그쵸. 아 왜 또 싸우는 좀 그 이런 싸우는 분위기 안 좋거든요. 싸우는 분위기가 됐죠? 아 우리 왜 갑자기 싸우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됐죠? 싸우는 분위기 안 좋아. 우리 달달한 분위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돌아가. 그 미식가님 도르마무 네. 도르마무.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 인증할 거예요? 아 씨발 내가 그걸 왜 인증을 해? 인증 미친놈. 아니 인증은 인증은 필요 없잖아. 아니 있으면 있다고 믿어주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믿어주는 거고 그런 거지. 아니, 나도 여자친구 있어. 뻥치지 마. 어플에서 만났다고 어떻게 인증해. 알았어? 인증해. 어떻게 알았어? 맞아. 어플에서요? 네. 아니야 막 한 번도 안 만나봤어. 나 20살 때 연락은 해봤는데. 아주 님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자분들한테 유용한 거예요. 아이. 근데 이거 좀 얼굴 좀 생겨야 되거든요? 네. 어, 우리랑 관계 없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아니, 그냥 좀 평타 이상만 치면 되는데. 약간 아만다 같은 건가? 아만다, 그런 거, 저급한 거 말고요. 네. 아, 저급해요? 아만다? 틴더 있어요. 틴더라고 있거든요? 틴더? 네. 저는 이제 존예 많거든요. 틴더 초콜릿이잖아요. 아, 맞. 아, 저 배스크라비스 저거 좋아하는데. 민트 초코. 다 실제로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알바들인가? 알바도 틴더요? 틴더? 티칭부터 있죠. 아니, 틴더는 알바가 많이 없어요. 아 진짜? 아 많이 없다. 소개팅 어플에 막 사진 올라오고 이런 거. 근데 제가 틴더로 한 2명 만나봤거든요. 진짜요? 예. 네. 어때요? 많이 어때요? 진짜 궁금하다 이건. 진짜 님들 진짜 틴더 써보세요. 어 진짜요? 잠시만요 깔아볼게요. 네. 말투는 무슨 씨발 코맹맹이 소리 나는 개병신이 틴더에서 여자 만났대. 족병신 같은 새끼가. 나이스. 어우 좋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너무 시원했다. 씨발 새끼.